그거. 잠시 그거 아니 깜빡이 그거. 시작하겠습니다. 깜빡이 마지막 모의고사라고.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지시와 시험 처음에 합격 해서 오세요. 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뭐지?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시동 꺼짐 감점입니다. 으아, 안 돼! 시동 꺼짐 감점입니다. 아! 가속 구간 정지 감점입니다. 초과 감점입니다. 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차량을 적시하고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를 취해. 근데 저 저기 언제 보여요? 오늘 왜 줘? 그 과속 구간에 지시를 따라주시기. 한 번 안 쉬었다고 얘가 자꾸 감점하는데 저번부터. 과속 구간 내 정지 감점. 과속 구간 쓰지 말라 그랬어. 왜 그러나? 아니 얘가 과속 구간 정지 안에서 감점 시킨다는데요? 뭔 소리라고? 가속 구간 내 정지 감점. 그 1단어로 바꾸는데요. 1단어 바꾸는 건 아. 저 자신 없으면 저 추가 교육 하고 시험 보는 거. 시험 볼 거야?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지금 바로 봐요, 근데. 바로 보지. 아, 저 발이 너무 아픈데, 근데. 발 때리지. 아까 할 때처럼 해야지. 24 걸리고 속도 줄이고 3단, 2단 멈추면 안 된다 했잖아. 잠깐만. 그 주차에서 두 바퀴 돌고 시작하고. 그 지금 이게 지금 뭐 아 헷갈려가지고요. 까먹으면 안 되지. 아까 헷갈려 막 까물어봤어야지. 자, 시작합니다. 잠깐만. 배운대로 하시면 문제 없어요. 옆에 선생님이 있다 생각하고 선생님이 떠든다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해. 알겠죠? 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후진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확인되었습니다. 100점이에요! 보니까 찍었어, 시험. 유튜브 올려 찍어. 시험 시기 바랍니다. 눈치세요.